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구독 눌러주세요.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소심한 면이 많으세요. 양띠분들이 뭐 대범한 게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 대범한 기가 없고 대신에 이분들이 재주는 좋으세요. 재주는 좋은데 양띠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조금 되게 막 사람을 위하는 척도 하고 막 이러다가도 뒤에 가면 네 그래서 성격이 그닥 좋지 않다고 봐야 돼요. 소심한 것도 있고 대범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분들 같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남자잖아요. 그러면 팍 치고 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주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여자분들이 오히려 더 그건 강하세요. 팍 치고 가는 면에서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수가 별로 없으시다 보니까 얌전하신 분들이 조금 많으세요. 그게 장점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말을 할 때는 콱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단점이자면 내가 나설 때 잘 못 나서시는 거 그런 면이 있으세요. 오히려 양띠분들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보다 강한 면이 많으세요. 오히려 성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남성 여성이 바뀌었다고 봐야죠. 양띠분들은 장점은 한 가지를 하면은 꾸준하세요.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시다가 중단했다 포기하시고 이런 게 있으세요.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조심해야 될 거는 뭐 크다 뭐 많다 이거보다 양띠분들은 쉽게 말하면 내 주장을 조금 내세우는 면이 강하시는 게 좋죠. 뒤로 뭐 빠져 있다든가 이런 것보다 내가 나서야 될 자리에 가서는 과감하게 나서야 되는 그런 것도 연애의 성격은 뭐 보통 뭐 양띠 이러면 순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뭐 양띠분들마다 뭐 다들 틀리시죠. 남성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과감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주춤하시는 분들이 거의 반이 넘다고 봐야죠. 오히려 여자가 많이 이끌어가는 게 많아요. 왜냐하면 말을 못하다가 보니까 내가 딱 나서서 딱 질를 땐 질르셔야 되는데 이 양띠 남성분들이 그게 조금 못해요. 오늘 못하고 쉽게 말하면 음식을 먹었다. 더 먹어 이러면 아니에요 해놓고 집에 가서 그거 먹고 올걸 이런 식 그러다 보니 내 주장을 팍 못 내우는 거죠. 어디를 가시더라도 인간 대인관계나 뭐 이런 건 잘 하시는데 매듭을 잘 지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세요. 그렇지만 특히 남성분들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.